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원데이 클래스 발표를 맡은 임효성. 박연수입니다. 저희는 팀원미 프로젝트 소개, 협업 과정, 백엔드 이야기, 프론트 이야기, 프로젝트 시연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원으로는 프론트의 슈가, 진, RM이 있고요. 백엔드로는 영, 스텔라, 파운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배경을 설명해 주실 두 분을 저희가 초빙을 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일 똑같은 데이트 코스도 지겹고, 원데이 클래스 한번 해볼까? 아, 어디서 원데이 클래스 찾고 예약하지? 이번에 새로 오픈했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쉽게 홍보해서 예약을 받을 순 없을까?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는 사용자와 공방 주인이 있는데요. 이 둘의 문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데이 클래스를 예약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SNS 공방 예약은 메시지 등 1대1로 소통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 그리고 공방 주인은 홍보하기가 어렵고 금전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공방이 모두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이 원데이 클래스 예약 서비스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저희 데이지의 차별점으로는 카테고리별로 원데이 클래스를 검색할 수 있고 팔로우한 공방의 게시글을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SNS 기능을 별도의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처음에 공통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그 다음 백엔드, 프론트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통입니다. 저희는 노션으로 문서 정리를 하고, 슬랙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특히 노션의 경우에는 기능 명세를 작성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작성하여 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더에서 매일 2시 스크럼을 진행하면서 해야 할 일을 공유했습니다. 순서대로 서기를 정하여 회의록도 작성하였습니다. 개발 흐름으로는 기획과 세팅을 한 후에 프론트는 디자인 및 퍼블리싱을 진행하고 화면별로 컴포넌트를 설계하였습니다. 백엔드는 ERD 설계와 API 명세를 작성하였습니다. 추후 필요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API 명세를 공유를 하고요. 프론트는 API 명세서를 통해서 더미 데이터로 로직을 개발했고요. 백엔드는 API 개발을 진행하고 배포를 진행했습니다. 추후 백엔드가 배포한 API를 붙여서 API 통신 로직 테스트를 마친 후에 서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백엔드 쪽으로 좀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엔드 발표를 맡은 박연수입니다. 우선 프로젝트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엔드 쪽 서버는 스프링 부트로 구현된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AWS EC2 서버에 올려 동작하게 하였으며, DB 또한 같은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파일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AWS S3를 이용하여 파일을 업로드한 후 이에 해당하는 URL을 DB에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론 CI/CD입니다. GitHub 액션과 코드 디플로이를 이용하여 CI/CD를 구축하였습니다. 깃의 메인 브랜치에 푸시가 되면 해당 이벤트를 캐치해서 GitHub 액션은 레파지토리에 프로젝트를 빌드하고 zip 파일로 만들어 S3에 저장합니다. 코드 디플로이는 이 zip 파일을 EC2에 배포하고 배포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리소스와 프로젝트 기간, 러닝커브를 고려한 결과, 도커와 젠킨스보다는 GitHub 액션과 코드 디플로이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협업 방식입니다. 저희는 GitHub 이슈를 이용하여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슈 이름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관리 사항에 관련한 이름을 등록하고, 팀원들은 각 이슈로 표기하여 브랜치를 생성하고 PRC 이슈 번호를 붙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입니다. 저희는 프론트와 함께 기능 명세 후에 16개의 테이블로 이루어진 ERD를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명세와 ERD에서 비롯된 37개의 API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각 API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여 프론트 분들과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엔드 쪽의 개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쿼리 DSL을 이용한 페이징 처리입니다.
공방별 리뷰 조회 시 리뷰 테이블의 공방 아이디 조건으로 리뷰 데이터를 조회해야 하고 화면상에서 페이징 처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패치 조인을 이용해 조건을 처리하고 페이징 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패치 조인 대상인 공방에 대한 조건이 처리되지 못하여 페이징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쿼리 DSL을 사용하여 패치 조인하는 대상에 조건을 걸어도 페이징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쿼리 DSL로도 성능 최적화가 힘든 네이티브 쿼리를 이용한 페이징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짜별로 예약 가능한 원데이 클래스 시간 조회 API에서는 예약 가능한 시간 정보에 더해서 현재 예약된 인원을 같이 내려주도록 API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예약 인원을 같이 조회하기 위해서는 예약 테이블만 별도로 조회해서 예약자 수를 구하는 서브 쿼리가 필요했고, 그 서브 쿼리와 조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쿼리 DSL에서는 프롬절에서 서브 쿼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은 네이티브 쿼리를 이용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로깅입니다. 프론트 쪽에서 API 통신을 했을 때 데이터가 오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로깅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오는지 알수 없었고, 이 때문에 개발 속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리퀘스트, 리스폰스, 로깅을 위한 인터셉터 구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렇게 API 요청마다 로깅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측 요청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론트 이야기를 이어서 효성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프론트 이야기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타입스크립트와 리액트로 개발을 하였고요. 이외에 이모션, 엑시오스, 리콜, 그리고 그외 라이브러리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협업 방법으로는 이슈에 어떤 내용을 개발할지를 등록하면 브랜치는 이슈 번호로 파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PR을 올릴 때는 이슈 번호와 어떤 내용을 구현했는지, 구현 상세랑 캡처 사진과 함께 PR을 올립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정해서 담당자한테 리뷰 및 머지를 요청하면서 코드 리뷰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프론트에서 구현한 기능으로 카카오 워스 로그인이 있었습니다. 이는 백엔드와 같이 협업해서 만든 과정인데요. 로직을 간략히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로그인 URL을 접근하면은 백엔드는 프론트 쪽으로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시켜줍니다. 그럼 프론트의 유저는 카카오에 로그인을 시도를 하고 그 로그인에 성공을 하면은 카카오가 백엔드에게 토큰을 발급해 줍니다. 이 발급받은 토큰을 백엔드는 다시 프론트한테 전달을 하면서 로그인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이 과정에서 그 조금 어려웠던 부분을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받아오는 거는 쿼리 스트링으로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서치 파람스로 토큰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공방 유저와 일반 유저로 나뉘다 보니까 이게 어느 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지 회원가입 정보를 적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위한 플래그를 확인해서 어디로 라우팅 처리를 시켜줘야 될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어려웠던 점은 이제 그 유즈 이펙트로 이렇게 최초 실행 시에 얘네들이 모두 실행될 도록 할 만큼 모든 값들이 담기지 않으면은 로그인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작해 주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그인이 되면은 프라이빗 라우터와 퍼블릭 라우터로 나뉘어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를 시켜주는 이 기능을 구현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리코일로 상태 관리를 했는데요. 리코일을 선택한 이유는 리액트 훅처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use 리코일 스테이트는 set 스테이트처럼 value하고 modifier를 반환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트를 그냥 set 스테이트처럼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코일로 비동기 처리도 가능한데요. 이 셀렉터를 사용하면은 로그인한 유저의 상태를 담고 있는 유저 스테이트를 구독하고 리코일은 구독하는 대상이 변화가 없다면 캐싱을 해서 다시 API 호출을 불러오지 않는다는 성질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 헤더가
그 주소를 불러오는 API인데 페이지를 들어갔다가 나갔다 오면은 애드레스를 계속 호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미코일로 비동기 처리를 하면은 한번 애드레스를 불러오면 그 뒤로 갔을 때 다시 주소를 불러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연을 해볼 텐데 공방 유저는 그 로그인을 해서 클래스를 등록하는 것까지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반 유저 같은 경우는 클래스를 직접 예약을 하고 팔로우 된 공방의 피드를 볼수 있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을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공방을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공방 정보가 필요해서 지운 공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번호랑 공방 소개랑 상세 주소랑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영업시간이랑 전화번호까지 입력을 해주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관심 지역을 일단 강남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신규 공방에 지운 공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클래스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클래스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넣고 각각 폼을 요청한 폼을 이렇게 채워주면 됩니다. 이미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이거는 보여드리기 용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선택하고 내가 몇 시간을 수업할 건지, 그리고 시작은 언제 할 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과 가격을 적고 클래스를 추가하면 이렇게 클래스가 추가되는 겁니다. 이번엔 일반 회원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관심 지역을 설정하면은 이 관심 지역을 바탕으로 헤더가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메인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그럼 도자기 카테고리에 가서 한번 클래스를 예약을 해볼게요. 들어가면 이렇게 그 사진도 볼수 있고, 클래스 소개라든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후기도 목록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번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원하는 인원수를 지정을 해서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로딩 페이지가 있다가 성공적으로 예약이 된 페이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약 내역에서 내가 예약한 내역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방에 팔로우 기능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히진 공방을 한번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팔로우 버튼을 누르고 피드를 가보면 히진 공방에 게시글들이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저는 자기가 팔로우한 공방의 피드를 보고 클래스를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